자, 오케이, 민정아. 지금 앞에 부분이 날아가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적어보면서 따라오자고. 자, 우리 형용사랑 부사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돼. 자, 잘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좀 위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나와 있는 게, 형용사랑 부사에 대해서 지금 이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 자,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 형용사는 문장 성분에서 따지면은 얘는 어디 들어가? 그렇죠. am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am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 보어 자리도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 보어 자리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 이 형식에 있는 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리고 부사로서는 그리고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너가 좀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 동사 이 형식 동사 뒤에 보어가 온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 우리 항상 설명하죠. 여기에서는 형용사가 들어간 거니까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우리 앞에 있는 am은 뭐예요? am이라고 하면 얘는요, 지금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사란 녀석이 있는데, 자, 우리 부사란 녀석은 얘는요, 우리 adm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 부사가 꾸며주는 녀석이 누구누구 꾸며주는지 우리 기억나나? 그렇지,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생각하면 돼. 동사나 형용사. 그다음에 자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여기가 아니 문제 문제가 아니지.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우리 보통 부사의 형태는요 어떻게 생겨날 먹었냐면은 자 부사의 형태는 쟤는요 보통 형용사 플러스 ly 형태로 생겼어. 해석은 어떻게 하지? 얘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면 돼. 예를 들어서 혹시 조금 빠르다 생각되면은 살짝 일시정지하고 지금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beautiful 쓰면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얘가 지금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다가 li를 붙이면 뭐가 돼? beautifully 라고 쓰면 뭐가 돼요? 아름답게라는 어떤 뜻이 되는 거야? 그렇죠. 부사의 뜻이 된다는 거 지금 얘네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나 쉽겠지만 이제 헷갈리게 될수 있는 녀석이 있어. 자, 헷갈리게 될수 있는 녀석. 자, 얘는 빨간색으로 해볼게. 자,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명사 다음에 ly를 붙이면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게 품사가 왜 중요하지? 형용사면은 여기 아까 전에 위에 정리했던 얘네들, 지금 뭐 am 자리랑 보어 자리 둘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 반드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돼. 예를 들어볼게. 자, friend라는 단어가 얘가 친구라는 명사인데요. 얘에다가 ly를 붙여볼게. friendly, ly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친근한이라는. 너 지금 내말 들리고 있어? 자, ly라는 지금 친근한이라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된다는 점까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보자고. 여기까지 지금 따라올 수 있니? 오케이. 자, 좋아. 자, 여기까지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혹시나 빨랐으면은 일시정지에서 빨리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 자, 우리 형용사랑 부사 정리가 다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지금 다행히 여기까지 하고 잘려가지고 지금 다시 선생님이 찍고 있는 거야. 자, 보자고. 자, 우리 형사의 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앞이나 뒤에서 꾸며준다. 여기 나와 있죠. 앞이나 뒤에서 명사나 대명사는 꾸며준다. AM으로 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AM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녀석들은요. 형용사가, 자, 이런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말인데 한번 적어봐. 자, 예를 들어서 이 thing이라고 얘기하는 게 something 혹은 somebody, 자, someone. Anything, anyone, anybody 이런 걸 보고 누군가 이 뜻으로 쓰이지 그 누군가 무엇인가 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는 대명사다 해서 부정대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부정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는요 이 형용사 무조건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여기 국문부서 따라오세요. We climbed. 우리는 올라갔대요. A high mountain. 자, 높은 산을 올라갔다.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high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am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근데 두 번째. I want something called. 이렇게 나 있어. 지금 am이 뒤에서 꾸며졌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아까 전에 thing으로 끝나는 녀석들 정해지지 않는 대명사 여기 위에 있는 요 녀석을 가리키는 거야 지금. 자, thing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무조건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게. 자, 동사 또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보어는 누구 꾸며줘? 주어나 목적어. 아, 얘가 궁금증 자리 어디 자리에 들어간다?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this bag, 이 가방이요, is heavy, 무겁다라고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지. 두 번째, 그 뉴스가요, 만든다. 그를 어떻게 만들어? 행복하게 얘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어?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머릿속에 푹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거 되게 쉽죠? 자, 그리고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그치? 자, 이거 복습이에요. 자, 보자고. 자, 우리 man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은요. 얘는요. 셀수 있는 거. 셀수 있는 녀석들이랑 같이 써야 돼. 한마디로 얘는요. 명사 뒤에 보통 뭐가 붙을 거야? s가 붙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자, 우리 much는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올 거야. 못 쓰니까 당연히 명사 뒤에 s는 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건 개꿀팁이에요. A lot of, lots of 이렇게 쓰면은 얘는요, 뭐예요? 셀수 있는 거랑 셀수 없는 거. 둘다쓸수 있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근데 조심할 점, 복수형이야. 자, 그럼 보자고. 자, 밑에 보면 Bill has many friends. Bill이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데, 자, 많으니 지금 봐봐. Friend 다음에 S 붙었죠. 복수병사랑 같이 딸려놔야 됩니다. 또 자, There isn't much water. 자, 많은 물이 없대요. In the bottle, 우리 벽에 없다라고 나있는데 자, water 셀수 있어 없어? 얘는 셀수 없죠. 셀수 없으니까 누구랑 짝꿍이 된다? 멋지란 짝꿍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네 둘이 이거는 짝꿍을 잘 찾을 수 있냐? 짝꿍 문제예요. 이거는 아, 셀수 있구나, many. 셀수 없구나, 멋지. 둘 다구나, a lot of lots. 오케이. 그래서 I met, 자, 밑에 볼게. I met a lot of people online. 나는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봐봐. A lot of, lots of. 얘네 둘다 지금 얘를 꾸며주는데, 자, 둘다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에 둘다쓸수 있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단어로 바꿨다 그러면 얘네들은 뭘로 바꿀 수 있니? 그렇죠. many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 챙겨주자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보자고. A few, a little, 이렇게 되는데, 자, 했어. few랑 a few는, 자, 얘네들은요, 셀수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고, a little는요, 셀수 없는 명사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는 거, 자, a few랑 few는요, 얘네들 둘다 뒤에 명사의 복수형,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왜? 이거 셀수 있는 건데, 자, 봐봐, 복수형이야. 복수형이 와. 그냥 단수명사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애가리는요, 셀수 없는 명사. 아까 전에 water 이런 것 따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나 배웠다. 자, 앞에 a few 글자가 두 개네. 오, 긍정적이네요. 그치? 긍정적이니까 지금 조금 있는 약간의 이 뜻이 되고요. few 단어가 하나야. 부정적이야. 그래서 거의 없는 뜻이 돼. 매트도 똑같아요. a little. 조금 있는. 자, a little. 긍정의 뜻이니까 지금 조금 있는 약간의 뜻이고요. little 쓰면은 얘는 부정 거의 없는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I read a few books. A few가 나왔네. 그리고 뒤에 book 다음 s 붙었죠. 그치? 뒤에 book 쓰면서 나왔죠. 나는요, 지금, 지난달에, 지금 약간 책을 읽었다라고 나 있네요. few를 쓰면 무슨 뜻이야? 거의 책안 읽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 few animals. 자, 거의 동물들이 can live 살수 없어요. 어디에서? In deser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few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자, 이 few라는 녀석도 다시 한번 뒤에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가 나온다.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자고. 자, she 그 여자가 poured 부었대요. A little milk. 자, 우유 약간 좀 부었대. In her tea. 예, tea에다가 약간 부었다니까 긍정의 의미고 milk 세면. 안 되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 She had a little snow. 자, 눈이 거의 안 내렸어요. Last winter, sorry. 지난 겨울에 눈이 거의 안 내렸던 나이고. 자, 여기서 너가 챙겨야 될게 little 다음에 snow 나와서 snow 셀수 있어? 없어? 없다. 얘네들 지금 결국에 짝꿍을 찾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 2-2 강의에서 만납시다. 고생했어요. 좀 이따가 보자고.